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즉 산상수훈에서 뭐를 시작하셨다? 네, 종교 개혁을 시작하신 거예요. 혁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고 계속해서 6장에서도 혁명을 합니다. 기도의 혁명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의의를 행한다. 좋은 일을 한다. 자선사업을 한다. 이런 거 할 때, 예. 사람들에게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를, 뭐요? 마라. 근데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대로?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물준 얘기 했잖아요. 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면 괜히 억울해. 그렇죠. 괜히 억울해요. 누군가가 알아줘야 돼. 그래서, 야, 이상구 박사는 참 저렇게 좋은 사람이네.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하여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안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 모세가 준 율법보다 더 어려워요.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어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모세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그것은 모세가 율법으로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지. 그러나 누구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왜 미워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더 어려워.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불가능해.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랑하며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손 들면 이거는 거짓말쟁이야.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그 무슨 뜻이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율법이 왜, 율법은 명령인데, 그 명령이 왜, 뭐라 알고 보니까? 명령이 아니라, 뭐였어?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도 뭐예요? 너희들은 못해. 내가. 너희들은 못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 대신 죄값 못하는 것을 못해서 죽는 것을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주고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이제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이 돼야 돼요. 자, 또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해를 태양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차별 없이 비추시며 비를 내리는데 의로운 자에게와 또 의롭지 않은 자에게도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해라 이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하다? 악하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면 우리는 뭐예요? 악한 거야. 그 우리 못해. 예, 이 못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상 받고 싶냐? 그 말은 구원 받고 싶냐? 생명을 얻고 싶냐? 천국을 갖고 싶냐? 상을 받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 원수도 사랑해야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은 또 미워하고 그거는 하나님답지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 여기서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는 얘기야. 우리가 못하는 우리는 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하냐?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 아주 나쁜 놈 세리들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도 뭐 세리만 악하고 너희들은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형제는 챙긴다.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나 이방인이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하나님처럼 선하지 않다.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마지막 절이 이거 이제 가관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완전입니다. 완전이라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려니까 너무 뭐예요? 부담이 커서 약간 약화시켜서 온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perfect, 완전이에요. 하나님이 perfect 하신 것처럼 너희도 perfect 해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 의미를 모르고 뭐라고 생각하냐.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완전하라는 말은 완전하라는 말이지. 뭐 따로 다른 뜻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나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는데, 나는 영생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보고 인간들 보고 완전하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거를 궁리해가지고 아, 이 완전은 그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성장해가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배웠고 또 그렇게 제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은근히 왜곡해가지고 왜? 이게 명령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말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이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들은 완전하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돼야 안 돼. 아, 저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하면 돼요? 하면 안 되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노력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악한 인간인 줄을 내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으로서는 기가 찰 일이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왔잖아. 안 되는 너희들을, 너희가 안 되니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너희를 살려야 돼. 안 돼도.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6장의 기도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행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네가 연극하는 거지, 연기하는 거지, 네 진심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 건축 헌금을 내라.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내라 그러면 내가 사실 100만 원밖에 내고 싶지 않는데 이거를 발표한다 그러면 교회 주보에 헌금한 금액까지 다 발표한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1000만 원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참 내가 똥되는 일이야. 내가 나를 발견하게 돼. 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극복해야 돼. 뭘로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천국 갈 수 없는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 외식이라는 말 뭐냐면 외는 바깥, 바깥 외 있잖아요. 외부. 식은 장식이란 말입니다. 바깥으로, 겉으로만 장식하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자가 되지 말아. 우리는 위선자가 안 될 수가 없어. 여러분.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맨날 위선하고 있다고 봐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은 절대로 저의 진짜 모습을 몰라. 제가 진짜 모습을 나타내요, 네. 안 나타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진짜 모습을 여러분이 좀 알게 하시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얘기도 하고 뭐 물준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솔직해. 자기의 부족한 면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다 공개를 해요. 그게 놀라운 면이야. 자, 그래서 그 위선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결국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위선적으로 거룩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설교가 제일 거북하냐고 하면 설교자가 막 일부러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막 이렇게 하면 딱 듣기가 싫어. 안 거룩한 줄 다 아는데. 예수님도 참 재밌게 얘기해요. 그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말을 하는 예수님 하는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고는 예수님은 그냥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 기도하고 이게 진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뭐요? 위선이다. 그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서 회당과 회당이란 말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현재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 주일은 자기 차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목사님이 배정을 안 했어. 다른 장로가 해. 그럼 열받지. 응? 왜? 그래도 온 교인들 앞에서 나가서 기도를 한번 멋들어지게 하면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듣고 그래야 입장이 서잖아. 근데 그 목사님 빼고 다른 장로를 시켜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하고 장로하고 적이 돼요. 이제 이런 문화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 폼 잡지 말라는 얘기야.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또 평신도들도 그걸 또 간증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본능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도와줘야지. 그래 내가 꼭 도와줘야 돼. 이렇게 도와주면 그건 도와주는 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또 모르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야. 당연하게. 무슨 다 도와줘야지.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럴 때는 벌써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위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만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도와주는 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할 때 이게 도와준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처럼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제 고쳐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것은 뭐야?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 여러분,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내 아기가 아픈데 고쳐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뭐, 내가, 얘가 말 잘 들으면 고쳐 병원 데려가고 말 안 들으면 병원 안 데려가고 그런 거 없잖아. 조건 있었어 없어. 무조건 당연한 또는 그것은 뭐요? 엄마로서의 책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병 고쳐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액을 복을 하니까 하는 사람은 고쳐주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안 고쳐주시는 분일까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때까지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구제할 때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는, 네가 만약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라면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못 보게 하라. 힘들기다 너희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나 진짜 하고 싶거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누구도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사람 앞에서 멋있게 기도하고 또 시장에 가가지고도 사람 많잖아 시장에. 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시장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돈 잘 벌어서 가족들 잘 먹어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면 시장 사람들이 와 감사하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다니. 네. 그래서 뭐요? 칭찬을 받았죠. 너희 칭찬은 그것이 상이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위선하는 그들은 자기들 상을 이미 누구로부터? 시장 사람들한테 받았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네. 자,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밀한 걸 좋아해. 은밀하다는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네 칸 뭐요? 내 칸만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기도할 때는 나한테만 하지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폼 잡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다 지금 현재 교인들이 읽어 놓고도 이런 말 읽어 놓고도 들은 척을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간단하게 해라 핵심만. 그런데 막 어떤 때는 막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언제 끝나나 싶은 기도하는 사람 있죠. 핵심만 얘기하라. 예수님은 참 그러니까. 은밀해야 돼. 네 칸, 내 칸만 알자.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문다 닫고, 골방문 닫고. 왜? 골방문 열려 있으면, 열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폼 잡게 돼. 왜?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으니까. 그만큼 은밀하자. 니 캉, 내 캉만. 솔직하게. 그러니까, 중언부언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해요. 했던 말도 하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은 병 낫는 거를 제일 구하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그 병 낫는 거 사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너희들 병, 이 낫는 것은 내가 더 너희들 낫게 해주고 싶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병을 고쳐주시고 뭐 이제 그게 밤낮 그냥 뭐요. 오늘도 병 고쳐주시고 내일도 병 고쳐주시고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뭐요. 충분히 너희들이 병나서 너희들이 힘든 것은 내가 더 힘들다. 병 고쳐주는 걸 왜 하나님이 안 하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병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뭐가 없는 게 문제야. 확신이 없는 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뭐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지. 예. 네. 아시겠죠? 그거는 몇 번씩 기도해도 돼.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병원을 관뒀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면,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뉴스타트 센터에 이제 의사로 취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워낙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 자신의 센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뉴스 센터에 거기에 의사가 두 명인가 있었어. 그건 저는 이제 세 번째 의사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때, 의사들이나, 그 뉴스타트센터에서 일하는 청소부들이나, 월급이 70만 원씩 다 동일하게.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죠. 의사관 더 비싸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저는 이제 의사 하다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잖아요. 그동안 예금한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오케이, 저는.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애들 대학 보낼 수도 있고. 오케이. 나는 70만 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벤츠 뭐 할부로 산거 이런 거는 어떻게 다 팔아야 돼. 응. 왜? 70만 원 벌어 가지고 뭐를 할부로 어떻게 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미친 것 같아. 그돈잘 벌고 그런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애들은 이해를 못하지. 저는 더 이상 의사로서 뭐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해주고 뭐 약물 치료해봐야 증세 치료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받는다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약물 치료를.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하면 반드시 강화시켜야 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데. 그래서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그 당시 애 엄마나요. 가족들은 뭐가 더 중요해? 수입이 더 중요하고 더 화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제는 수영장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아빠가 밉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화가 나니까 마약을 하는 거야. 와, 여러분. 내 자식들이 마약에 손댄다는 것은 내가 꿈도 꿔본 적이 없어. 정말 이 자존심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와, 예. 그 고통, 어떻게, 내 애가 마약을 다 하냐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할 애들이 아닌데 마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악령들이 걔들을 너무나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 아빠를 향하여. 아빠 미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악령이 주는 생각이지, 애들에게. 너희들이 아주, 우리가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빠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 아빠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런, 나쁜 일이 생기구나. 그래서 뭐요? 하나님 고마워 믿자. 이렇게 할 목적으로 악령들이 누구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 아이들. 근데 그 악령들의 계획을 저는 알게 모르게 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예수를 그렇게 착실히 열심히 믿는데 왜 애들은 그 모양이 됐죠? 이제 이런 비판이 온다고. 아시겠죠? 그럼 나는 그 비판에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애들을 마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마약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 나보다. 우리 애들 마약.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나보다 고통스럽다는 거 알면 그 기도는 안 해도 돼. 아시겠죠? 안 해도 돼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악령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시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이런 고통이 와도 저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야. 여러분, 그래서 왜 저도 흔들려 안 흔들려? 와, 하나님 믿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평온하던,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행복하던 가정이 막 깨져버려. 그러니까 애 엄마도 가버리고 한국. 이게 풍지박산이야. 아무리 풍지박산이 돼도 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를 기도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도와줘야 돼. 그렇잖아요. 상구라는 녀석이 자기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던 병원도 관두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마약 끊도록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뭐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일반 교인들의 그 사고방식, 생리와는 안 맞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보는 성경은 그래.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병 나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써 이미 알아 몰라 충분히 알고 계셔. 김정은이가 암 걸려도 하나님은 낫게 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시겠죠? 김정은이가 암 걸리면 김정은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구나? 천벌을 받는구나. 이거는 누구 목소리야? 이거는 잡신들, 악령의 목소리야. 그러다가 우연히 김정은이가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기 같은 놈들도, 이상구 박사가 자기 입으로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그 말을 듣고 김정은이가 뭐요? 와,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죠? 하나님, 김정은이 그 새끼 빨리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남북 통일이 되지. 이런 정치적 기도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울대학에 아들 붙여줬다. 그러면 그 기도한 엄마, 아빠는 뭐 할 작정이야? 폼 잡을 작정.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부터. 그럼 못 붙은 사람들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어떻게? 만약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떨어져도
우리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잘 보호하시고 서울대가 안 붙어도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에 붙어가지고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왜? 서울대학에 딱 붙으면 이 아들도 어떻게 돼? 안 붙은 놈들 깔보기 시작해. 겸손해질까? 교만해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라 이 말이야. 세속적 우리 아들 서울대에 붙었어. 우리 아들 삼성에 들어갔어.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한다. 이건 웃기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삼성에 넣어주셨어. 나 기도에 응답받았어. 이런 상황이야 지금. 얼마나 유치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노래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폼 잡고 다른 특히 의사들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참 심해요. 우리는 다 우리가 뭐요? 머리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됐잖아.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특히 뭐요? 이제 우리가 의사가 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붙느냐 안 붙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너희 아들 서울대학 떨어졌어? 우리 아들 붙었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 게.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류 대학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울대학 갔으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었던 아들이 어떻게 좀 더 어떻게 겸손해진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유익하다. 세속적으로는 손해본 것 같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은 세속적으로 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나는 그거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 꼭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안 붙었어. 그래서 이제 또 아들 보고 재수하라 그랬어. 우리 아들 이제 재수합니다. 또 붙여주십시오. 또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삼수하자. 삼수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가, 이제. 얼마나 웃겨. 그런 유치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마약 오버해서 너무 과량을 투여해가지고 이 자식이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죽을 뻔했어.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마약에서 깨보니까 돌았어. 하, 그때 비참하대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상구가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됐대. 아마 이상구가 죄가 많은 놈이 뭐예요. 이제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우리 아들이 마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뭐요? 부탁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더 급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시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그때 정말 비참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디서, 이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휴식 시간이 돼서 휴식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도 노숙자들이 많아.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아들을 같아. 내 아들이 저렇게 될 가능성이 뭐예요? 농후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노숙자가 돼도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노숙자로서 길거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도, 죽는 경우가 있어도, 그 죽는 순간에만에, 그 죽는 순간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뭐 삼성에 붙게 해줬어요. 이런 기도, 그거는 할 수도 없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동기생들, 의과대학 동기생들 간에는 자녀들 차원에는 제가 제일 똥대버렸지 뭐. 그 똥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건 나의 욕심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잘, 우리가 고생, 병들을 고생하지 않고 병도 낫게,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님에게도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격을 다 알고 하시니까, 서울대학 붙는 게 좋을까? 안 붙는 게 더 좋을까? 성격상, 인간관계상,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 뭐, 인류로만,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인류로만 달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말할 수 없이 강해. 사람들 볼 때 너무 시시하게 봐. 그건 제가 다 경험한 일이니까. 아직도 그런 면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희들 병이 낫는 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어? 예? 자,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 자, 지금부터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그 이 가르침을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기게 해달라? 하나님이,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너 자신의 문제 있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 왔다. 여러분이 제일 잘 나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음은 낫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자 씨 같은 분, 예. 이분은 다른 암 환자들이 전화를 해오면, 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뉴스타트에 가서 배우고, 그게 너무 좋고, 그래 보니까 뭐예요? 남은 자식 뭐라 그랬어요? 이제 2개월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 사람이, 와,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박사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면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니까 확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병만 나아봐야 재발할 뿐이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렇죠. 병만 나면 뭐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그러면 와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나머지 문제 돼야 안 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소사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짓의 세상, 이 사망의 세상에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도 뭐예요? 임하게 하시다. 이것처럼 거창한 기도가 어딨어? 이게 제일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문제, 너희 개인적인 문제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가 기도할 일은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뭐요?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는 이미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죽음의 땅, 이 악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뜻은 이미 뭐요? 결정됐고 그 뜻이 하늘에서 결정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 병뿐만 아니라 누구 병도 다른 모든 사람의 병도 같이 나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러다가 다 병 났는데, 예, 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지구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래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양식이란 말은 빵 달라 밥 달라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뭐가 되도록 하라? 빵이 떡이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하루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일용할 양식,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만 받으면 우리 나아요, 안 나? 그래서 병 낫겠다고 자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더 깊이 깨닫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요 12절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아차 잘못하면 무슨적으로 보여? 조건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너한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죄 용서를 안 해줄 거라는 뜻이야. 겉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따로 하기로 하고, 설명하려면 시간 좀 걸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시오서. 우리는 시험에 잘 빠져. 왜? 악령의 유혹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 낼 때 이거 그냥 이거 이 수입은 없던 걸로 해버려. 그렇죠? 그런 유혹을 받지 말게 하래. 세금 낼 거 있으면 뭐요? 다 깨끗하게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괜히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되잖아. 그런 짓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무엇에 빠지는 겁니까? 악의 세력, 악령의 세력에 빠지는 거예요. 악령의 세력에 유혹할 때 내가 헷가닥 하고 나면 결국 악령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가 힘들게 된다. 다만 악에서 그래 그러니까 악령에 빠지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이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는 것이 지금 그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기도해라 달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은 12절하고 꼭 같은 말이에요. 그 요거 12절과 14절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15절도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뭐 철저히 조건적 얘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요? 이럴까요?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기 이건 금식할 때 뭐 하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얘기하고 같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세요. 네. 아무리 사업 잘 되고 서울대학 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는 뭐예요? 꽝이야. 그거는 사단에게 휘둘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지. 그의 나라가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안 돼? 내 병도 낫지. 예. 유전자들이 팍팍팍 켜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속상했던 거, 미웠던 거, 뭐 다 해결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 사랑을 구해서 여러분이, 와, 천국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야,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네. 자, 남은 자식이 확 나버린 게 왜 나왔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을 가겠네? 하나님은 이만큼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나네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확 나버렸단 말이야.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우리 근데 이경원님이 같으면 사실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 이경원님이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아. 이거를 벌써 9개월, 10개월 강의를 듣고 있는데도 그래도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 감동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에 비례해서 감동이 더 많을 때는 뭐가 뭐를 더 받는 거요? 생기를 더 강력하게 받는 거요. 저는 지금 여러분 화이팅 나가시면서 화이팅 할 때, 예, 제가 제일 화이팅하면서 여러분 우리 저기 우리 모자 쓰고 계신 유 이름 잊어버려 유자는 기억나는데. 정말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더라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운이야. 두렵고 분노가 꽉 차 있고. 그런데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이제는. 그 첫날에 제가 본 얼굴이 없어지고, 예. 얼굴이 환해져 가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막, 화이팅 하고 손잡고 막 흔들었죠. 예. 아, 이제는 살겠구나. 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통하여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기로 놀라운 치유를 받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체험으로 다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생기도 없이 그래서 또 질병 치유받고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서 유전자는 또 꺼지고 또 재발하고 또 가고 또 치료받고 이런 정말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셔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체험해서 다른 하나님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